아시아나 항공, 또 아시아나 IDT, 또뭐 에어 부산까지 지금 오늘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그동안 거래가 왜 정지된지부터 차근차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기자. 네, 지난 5월 27일부터 이세 기업의 거래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박삼구 전그뭐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이제 수천억대 횡령 배임 혐의를 좀 받고 부속 기소가 되면서 거래 정지가 됐던 건데, 아, 박전 회장의 뭐 부속 기소가 이게 무슨 상관인가라는 뭐 생각이 들 텐데, 아무래도 이제 뭐 지배 구조가 같이 엮여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는 거래 정지를 시켰던 이유가 이제 이들 기업이 정말 상장하기에 맞느냐, 적합하냐, 적합하냐. 이 심사를 할 대상이냐, 그러니까 심사를 들어가겠다가 아니라 그 심사를 받을 대상이냐를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1차 거래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6월 17일까지였고요. 그래서 6월 17일 날, 그래, 얘는 심사를 받아야 해 라고 대상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2차에 이제 거래 정지가 또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일 영업일 이내에 이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제 나왔고, 여기에서 이제 상장을 유지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아시아나항공의 소액 주주 수가요, 17만 명에 달하고요.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가 약 58%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지금 박전 회장은 이미 경영에서 손을 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상장 폐지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적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예상들은 했습니다만, 이두 달간 거래가 정지가 되면서 우리 뭐 개인 주주들은 사실 마음고생은 좀 하셨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는 마음고생 분명히 하셨을 것이고, 근데 앞으로가 중요한데, 그럼 뭐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 차원의 어떤 뭐 노력이 좀 있어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박전 회장이 뭐 계열사들에게 수천억 원을 횡령을 해서 그것으로 뭐또 계열사를 부당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이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보다는 뭐 그룹을 재건하고 본인의 경영권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이게 그만큼 뭔가 지배구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런 대안, 앞으로의 계획에는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화하기 위한 이런 조치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이사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게 이제 중점인데요. 일단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이제 강화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또한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을 분리를 해서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또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뭐 ESG 위원회, 보상위원회, 안전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서 외부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이런 재발을 방지하겠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재무구조 문제도 있는데, 대한항공과의 M&A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될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재무구조도 개선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밝혔고요. 에어부산은 이제 조금은 좀 다른데, 일단 당시의 경영진을 이제 모두 교체를 하고, 또한 자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여기서도 이사회 규정을 신설을 해서 이사회 역할을 좀 강화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고, 또한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설립 등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잘만 이루어진다면 재발될 가능성은 좀 없겠죠. 뭐 지금 분위기는 ESG 경영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배구조란 부분도 그렇고 재무구조도 그렇고 투명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재무구조에 있어서 보니까 대규모 유상증자 뭐 계획도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게 이제 공시가 나온 것은 에어부산의 공시인데요. 에어부산이 지금 코로나19로 재무구조가 더욱더 좀 약화가 돼서 지금 자본잠식에도 빠져 있고 부채도 이제 너무 많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2,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방식도 보면은 일단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실권주가 나오면 일반 공모를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2,500억 원이면 뭐 그냥 그 규모가 할 만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을 텐데, 이게 발행할 신주 규모를 보면 약 1억 1천만 주가 넘거든요. 근데 현재 에어부산의 총 발행 주식 수가 8,200만 주예요. 두 배를 넘어요. 그럼 이게 상당히 물량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또한 유상증자의 그 목적이 이렇게 채무를 상환하고 운용자금으로 쓰겠다라는 게 어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반갑지 않은 거거든요. 어떤 설비 투자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주가에는 다소 좀 부정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구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볼수 있겠죠.
뭐좀 저가 항공사들은 특히나 더 어려운 요즘 시기더라고요. 이제 항공 운임 때문에 물류가 좀 늘면서 이제 대한항공이나 이런 쪽큰 항공사들은 그래도 좀 낫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또 다음 마지막으로 좀 짚을 부분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통합 과정에서 비용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 뭔가요? 네, 지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해서 이제 통합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기업 결합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계획보다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대로 자금 유입이 안 되니까 재무 구조가 조금 계속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수 자금으로 1조 8천억 원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통합 비용이 또 6천억 원이 더들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IT 시스템을 개발하고 뭐 이래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들 때문에 대한항공도 자금 부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업 결합 심사가 잘 되고 이러면 뭐 회사채라든가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자체는 사실 두사 모두에게 좀 부담 요인이긴 한데 다만 통합 과정을 잘 이루게 되면은 중복 노선을 효율화할 수 있고요. 효율화하면서 이제 신규 노선도 만들 수 있고 또한 이 통합에 따라서 어떤 시너지 효과 때문에 비용 절감 등의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는 뭐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할 그런 과정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사의 통합에 대한 이슈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전반적인 항공주에 대한 이슈를 잠깐 좀 보자면 지금 항공주가 그동안 이제 좀 살아나려고 했었어요. 이제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이러면서 이제 여행들도 좀 다니고 하면 좋아지겠지 맞아요. 했는데 기대감 있었어요. 갑자기 코로나19가 막 제약성이 또 됐죠. 확산되고 국제유가는 너무 많이 올라가고 오픈고. 있고 이러면서 또다시 악재의 발목이 잡혀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나마 다행인 건 항공 화물 운송이 그래도 그렇죠.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만 하더라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29% 증가를 했으니까 이런 악재의 요인들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큰 기대감이라든가 너무 큰 우려는 없이 그냥 항공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을 따라가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